좋았어. 이제 인공호흡을 해볼까? 하나, 둘, 셋! 아싸! 머리야, 머리야! 하나, 둘, 셋! 야! 우후후후후후후 수영장 가요 내일. 오호호호 오빠 뭐해? 수영장 갈 생각이 아주 신나버리는. 오빠 저녁밥 먹으래. 그만하고 나와. 오케이. 야, 리아야, 밥 먹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어? 여보, 리아, 내일 학교에서 수영장 간대요. 그래서 저렇게 신난 거야. 근데 오빠 수영은 할 줄 알아? 그게 중요해. 물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. 알리아야, 그럼 내일 학교에서 수영 배우는 거야? 그럼요. 너무 좋아요. 여보, 아무래도 우리 아들한테도 그걸 알려줄 때가 된 것 같아요. 그걸? 벌써 그걸 알려줄 때가 된 건가? 그게 뭔데요?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자, 오늘은 인공호흡에 대해서 배워볼 거란다. 실생활 때 제일 많이 사용되고 이걸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인간이라면 꼭 배워야겠지? 그럼 인간이라면 꼭 배워야 할 응급처치야. 아빠가 자세히 설명해주고 말해줄 테니까 보고 배워, 알겠어? 그런 건 의사들만 하는 거 아닌가? 그러니까. 아니야, 너희들도 그리고 엄마 아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. 그래. 오늘 한번 배워보자. 자, 인공호흡은 말이야, 주로 물에 빠져서 의식을 잃은 사람이나 다른 문제로 호흡이 정지된 사람을 숨을 쉬게끔 해주는 방법이야. 아, 그렇구나. 그러면 숨을 못 쉬는 환자에게 쓰는 거군요? 그렇지. 자, 만약에 주위에 숨을 못 쉬는 환자를 발견하게 된다면, 자, 이 사진을 봐. 자, 바로 환자한테 다가가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거야. 여보세요? 괜찮으세요? 라고 물어봐.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큰 목소리로 119 신고를 요청해. 자, 예를 들자면 저기 평범하게 생긴 사람 바로 119에 신고해 주세요 라고 딱 누굴 지목해서 신고를 요청하는 게 좋겠지? 그치? 그리고 리아, 일로 와봐. 자, 이 사람한테 가까이 가봐. 자, 귀를 대봐. 귀를 자, 귀를 대고서 자, 얼굴과 가슴 쪽을 관찰해서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확인해 봐. 어때? 어때, 숨 쉬는 거 같아? 쉬는데 이제 안 쉬어요. 그래. 어쨌든 119 요청을 무조건 보내야 돼. 자, 숨을 안 쉬는 거 같으면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힌 뒤에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을 뒤꿈치를 대고 손가락 말고 손바닥으로만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하는 거지. 자, 강하고 빠르고 규칙적으로 하나, 둘, 셋 세워가면서 30번을 규칙 있게 해주는 거야. 자, 리아야, 한번 해봐. 규칙적으로 30번을 세워가면서 수직으로, 손바닥으로. 저는 못하겠어요. 재능이 없나 봐요. 아니야, 할 수 있어. 자, 손바닥으로 30번을 맞춘 후에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환자의 기도를 열어줘. 그리고 머리를 젖혔던 손의
손을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은 다음에 내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에 갖다 댄 후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에서 2초 정도 숨을 불어넣는 거야. 에? 그 말은 뽀뽀를 한다는 말이잖아요, 아빠. 장난하냐? 인공호흡은 뽀뽀가 아니라 내 숨을 환자에게 주는 거야. 아주 아주 중요하다고? 자, 어쨌든 인공호흡을 2회 정도 해준 후에 다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, 그리고 119 아저씨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게 좋다고. 알겠소? 만약 인공호흡 때문에 깨어났다면 옆으로 이런 식으로 환자를 돌려 눕힌 후 기도를 막히는 걸 예방해 주도록 옆으로 이렇게 눕히면 되는 거야. 그렇구나. 아빠 덕분에 숨이 멈춘 사람은 있어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. 한번 해보고 싶다. 그래. 어쨌든 요로도 너도 인공호흡법은 절대 잊으면 안 돼. 가까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니까. 졸려. 이제 자야지. 그나저나 아까부터 오빠가 안 보이네. 어디 갔지? 여기 있다 이 녀석아. 좋았어. 환자가 발생했구만. 인공호흡 해볼까? 환자가 발생했다. 119 신고해주세요 여러분들. 좋았어. 이제 인공호흡을 해볼까? 하나 둘 셋. 아, 머리야 머리야. 내가 인공호흡으로 요루루를 살렸다. 장난 아니야? 죽을래? 야 김비야! 도망가! 야 잡히면 죽어!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 또. 아 얘들아 오늘 수영장 오니까 너무 좋대. 하 안녕. 이날을 위해서 수영 연습을 엄청 많이 했다. 야 오늘 꼴등한 사람은 알지? 어? 매점 가서 쏘는 거야. 야 근데 너네 단풍이 봤냐? 야 뚱뚱아 저기 단풍이 온다. 역시 이 수영복은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니까. 퉁퉁이 녀석 단풍이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수영 연습도 많이 했다며. 그럼 이 단풍이가 내 수영 신경을 보면은 나를 엄청 좋아할걸. 한번 잘해봐 퉁퉁아. 어? 저기 단풍이 수영한다 물속에 들어가서. 아유 어쩜 단풍이는 저렇게 수영하는 모습도 이쁠까? 얘들아 단풍이가 지금 물속에 빠진 것 같은데? 오 진짜? 오 진짜? 오 위험해! 오 단풍아 내가 구해줄게! 아! 얘들아 내가 보고 왔는데 선생님이 없어. 어떡하면 좋아? 어떡하지? 단풍이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아. 이거 어쩌면 좋냐? 이걸 어쩌면 좋아? 얘들아 걱정 마. 나 어제 아빠한테 인공호흡을 배웠어. 모두 침착하고 있다. 퉁퉁이를 119에 신고해줘. 알겠어 일단. 일단 호흡을 확인하고 가슴 압박 30번 쉴쉴. 하나 둘 셋. 좋았어. 이제 인공호흡을 하고. 야! 야 김비야 너 뭐하는 거야? 왜 단풍이한테 뽀뽀를 왜? 아니 이건 인공호흡이라고. 살리려면 단풍이를 어떡할 수가 없다고. 인공호흡 가슴 압박.
뭐야 여긴 어디지? 괜찮아 단풍아? 어. 괜찮아 단풍아? 내가 인공호흡 했어. 뭐? 인공호흡? 너 그럼 나한테 뽀뽀한 거야? 못생겨가지고 그냥 출석이라고 했어 내 차 뽀뽀를! 기껏 인공호흡 해줬는데. 야! 어? 야 너 빨리 따오라. 감히 내가 사랑하는 단풍이한테 뽀뽀를 해? 그래도 나 때문에 단풍이가 일어날 수 있던 거라고. 그래 그건 고맙지만 용서할 수 없는 건 사실이야 이 자식아. 단풍이를 살려줘서 너무 고마운 의미로 잠깐 따라와봐. 이 자식 좀 만들어야겠어. 역시 세상은 외모지상주의다. 너처럼 생긴 애도 살아가는데 힘내서 살아야겠다. 네 얼굴을 봐. 미아가 나의 첫 뽀뽀래.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잉여맨 크루입니다. 이번에 저희랑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. 바로 저희 크루가 팬미팅 및 사인을 하게 됐어요. 여러분들과 만날 그 장소는 서울 강남구 딸치이동 그 세택 제3전시관 끝사고요.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메인 무대에서 저희 크루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본 행사는 입장료 만원이 있지만 잉여맨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. 모두 신청해주세요. 여러분들 9월 7일 토요일 잊지 마시고 저희 꼭 보러 와주실 거죠? 그럼 그때 만나요. 잉여맨 크루를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기란내를 시작하겠습니다. 하겨울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화살표가 안내한 방향대로 따라가서 제3전시관으로 오시면 잉여맨 크루의 무대를 볼 수 있습니다.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잉여맨 크루를 볼 수 있으니 다들 놓치지 말고 꼭 보러 와주세요.